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 요즘에 핫 이슈인 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초등학생, 바로 MZ세대의 가장 이슈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MBTI가 요즘에 핫한 이슈로 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너와 나를 아는 툴입니다. 자, MBTI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잘안 돼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매사에 하지만 저는 긍정적이고요. 감성이 풍부해요. 하지만 심야, 이 디지털 시대, 내가 이걸로 관심 분야지만 어떻게 이거를 잡으로 연결하나요? 이런 분들 꼭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금은 아시겠지만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본인의 취미가 바로 직업과 연결되는, 나의 수입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꼭 공부를 해야 할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자기 개발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 수업은요, 이것이 특별합니다. 첫 번째, 쌍방향 수업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만나서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졸리면 좀 숨어 있기도 하고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렌즈로 내 옆에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그것도 소스코충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궁금했던 거,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을 개별로 코칭을 받으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옆에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수업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2시에 힐링 스터디. 평생 여러분들 스터디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되시면 언제든지 2시에 힐링 스터디에 들어오셔서 MBTI 더 넘어가서 심리 테스트, 인간관계까지 여러분들 계속 스터디 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과정은 소수 코칭입니다. 5명 이내의 소수의 강연의 날개 20년 노하우만 액기스로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화, 소수화, 여러분에 맞게 그런 코칭이 가능하다는 거. 집중력 있는 과정이겠죠. 네. 다수가 함께 듣는 과정이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 여러분 코칭해 드릴 수 있는 장점. 바로 이 강연의 날개 전문가 양성 윙스만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의 힐링,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은요,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을 한 바로 사전 자격증이 신청이 되고요. 그 비용은 모두 포함해서 39만 9천 원입니다. 총 8시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점심, 런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혜택으로는요,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몇 급? 1급 자격증이 수령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평생 2시의 힐링 스터디에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될수 없거든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부터 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실습을 해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셔 상담을 해보시면서 2시의 힐링 스터디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스터디할 때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점점 더 증가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MBTI 무료 앱으로 여러분들께서 타인에게 상담을 하실 때 성향을 파악하시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 양성 윙스만이 독특한 미니 진단지. 이거는 얼마나 선호가 높은지 선호 구분에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선호가 어떤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 그 분명도를 진단지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단 프린트해서 얼마든지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진단지는 저희가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공유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고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평생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부터 해보면 재밌겠네요. 수료 후에는요,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카페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과정을 넘어가서 이 8시간의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1회차에서 진단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MZ세대와 미니 진단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시고요. 또 2회차에는 프로이트의 어떤 융의 심리학,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화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3회차부터 MBTI 4가지의 선호 지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이게 동영상이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4회차부터 8회차는 4가지씩 16가지를 총 공부하게 됩니다. 중간에 런치타임 50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주셔야지 MBTI 심리상담사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줌 실시간 강의로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소수로 이렇게 자격증 과정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중요하죠. 거기에 미니 진단지까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사 자격증 진짜 실제로 어떻게 후기를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출석률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네, 날개님도 계셨고요. 너무나 열정적이고 재미난 수업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또 우리 강사님도 계셨습니다. 자, 감동의 후기입니다. 정말 꾸미지 않았어요. 실제로 말씀을 주신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기존에 배웠던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어요. 화상 교육이었지만 정말 옆에서 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교육이었습니다. 더 세밀한 지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정말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정말 저희 그 강사 과정을 들으시고 또 실제로 취업에 또 면접에 너무 잘 보셔서 좋은 결과를 맺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 강연의 날개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는 기업교육 20년 차 또 방송 경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같이 MBTI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청산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MBC에서 출연했던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자격증 코스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못해요 하신 분들 정말 전문가 양성 윙스 잘 오셨습니다. 화상으로요. 전국 어디서나 해외의 동포 다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언서 시대고요. 엔잡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엔잡으로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팡팡 네, 할 수 있는지 힐링 스터디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요. 발행 기관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입니다. 자격명 애니어그램 1급 심리상담사 애니어그램. 발행 기관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이고요. 자격명은 바로 MBTI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세요. 날개.